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오늘도 한번 장사를 해볼까? 자, 오늘 장사할 물건은 바로 방방이지.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방이라고. 어른들은 안 타서 문제지만 철없는 어른이 왔으면 좋겠다. 장사자야 되게. 아이, 집에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다들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 새로 들어온 방방이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이분들, 철없는 어른분들 모두 와서 타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자주 타고 놀았던 방방이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몇 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저씨, 제가 올해 나이가 31이에요. 어떻게 이걸 타고 놀아요? 애들도 아니고 제가. 그쵸? 아이, 그럼요. 아, 학교 끝났다. 빨리 집 가서 자야지. 아니, 손님! 그렇게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잖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아빠 아닌가? 너무 재밌어. 아빠! 우리 아들 아니니? 우리 아들을... 아빠, 이거 동네 쪽팔리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우리 아들 왔구나? 저희 아저씨, 저희 아들이에요. 네가 이분 아들이니? 야, 이렇게 어른이신데 철없이 노시는 분 처음 봤다, 야. 아빠, 동네 짝배기 아빠, 나이가 몇 갠데 여기서 이런 거 타고 있어? 들켜버렸네.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이게 뭐 스프링이 잘 나가나 확인해 온 것뿐이야. 5시간 동안 확인하시더라. 진짜 아빠 때문에 이거 쪽팔려서 진짜 이거 다닐 수가 없어. 아, 봄새야, 너도 한번 타봐. 아빠가 이거 돈 내줄게. 여기 500원이요. 한번 타봐, 봄새야. 아빠, 이거 재밌어, 근데? 아이, 재밌던데.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아빠도 참을 수가 없구나. 나도 들어가서. 재밌다. 아저씨,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네네네네네. 와, 이거 너무 재밌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방방은 초보자용입니다. 초보자용이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당신들은 초보. 아주 쉬운 단위 이거를 하고 있던 거라고요. 안돼 버틸 수 없어. 우리가 초보라니. 우리가 초보자용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재미없는 걸.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그럼 더 재밌는 걸 주세요. 네. 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여기에는 중금용 중금용 방방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초보용은 500원, 중급용은 그 두 배인 1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낼게요. 이거 꼭 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자, 두 명이요. 아, 너 잡을 수 없어. 중급용. 역시 중급. 와! 이거 다리뼈 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정말 재미나게 노시는구나. 아씨, 너무 재밌어요. 장사 대박 나세요.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죽겠다. 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자, 이 방방도 중급 난이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게 중간밖에 안 간다고요? 맞습니다. 이럴 수. 더 재미나게 놀고 싶지 않으세요? 설마 이것보다 더 가는 게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돼. 자, 저를 따라와 보시죠. 아니. 자, 이 표지판을 읽어보실래요? 고수용 방방?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초급과 중급을 하면서 연습을 하신 것뿐입니다. 저희가 아직 고급용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방방을 탔는데도 아직도 연습밖에 안 한 겁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됐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저 방방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력 방방. 1인당 5만원씩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요? 빨리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알았어 알았어. 이게 10만원씩 해야 돼요. 이거 다음은 이걸 보너스예요. 네. 이거 빨리 타봐. 봄사 어때? 기분이 어떨까? 빨리 타보세요. 아이씨 이러다가 이거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이거를 실험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딱 좋네요. 제가 그러면 한번 타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살 때 우주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아 이거 홍보용 멘트인가? 우주까지? 진짜 너무 잘 나가잖아. 아저씨. 아저씨. 아유 방방이 우주선을 가냈어. 아저씨 이거 무슨 방방이에요 아저씨? 고생들 날라가 아저씨. 와 날라가 버려. 아저씨.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방방이야? 와. 봄수야 방방을 탔을 뿐인데 우리가 여기 어디에 온 거지? 뭐야 여기 어디? 이게 무슨 뭐야 여기? 봄수야 저기 지구가 있어. 이럴 수가. 뭐야? 위에서 왜 생명체가 내려오고 있는데 저 누구지? 자 손님 여러분들. 뭐야 방방 아저씨다. 방방 아저씨.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네 저희는 방방을 탔을 뿐인데 왜 여기는 도대체 어디죠? 자, 방금 고수용 방방을 타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수용 방방은 여기 우주로 오기 위한 아주 기초 단계에 불가능했습니다. 단돈 5만 원에 우주로 왔다고? 이럴 수가. 그럼 여기서 우주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점프를 해 보시겠습니까? 몸이 가벼워. 자, 우주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전부 방방입니다. 여러분 방방팀에서 노세요. 이럴 수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큰 방방이 있다니. 이야. 와 방방 타기 정말 잘했다. 와 너무 재밌어. 아 이게 우주란 곳은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재밌다. 아빠 근데 너무 신나게 놀았다. 나 배고파. 그럴까? 우리 집에 갈까 그냥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집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나? 아저씨! 요호! 저 이제 배고파서 집 가고 싶어요. 아 집이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이미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네 그럼 빨리 집 가고 싶은데 집 어떻게 가야죠? 아니 아저씨 이거 집이 너무 먼데 저기 집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지.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죠. 네네. 자 저희가 이제 집에 가려면 로켓 한마디 저 뒤에 있는 저 로켓이 필요한데 보이시죠? 네. 로켓이 있는 거. 저거 타고 가면 되겠다. 저거 타고 집에 가면 되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야? 안 좋은 소식은 저게 1인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먼저 일단 가가지고. 자 자리 있으세요. 아저씨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아저씨 방방 아저씨. 저 우주도 그렇게 나쁜 공간이 아니에요. 아저씨 여기서 뚜신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아저씨 1 아저씨 아저씨 아 뜨거! 아 뜨거! 봄새야!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달에 갇힌 것 같아! 이거 어쩌면 좋지? 그럼 어떡하지? 글쎄... 야 봄새야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큰일 났네. 좀 누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까 달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 달에?
어, 무슨 저 사람 아니야 저거? 어, 저 외계인인가? 외계인한테 말을 건너볼까? 우리 도와달라고 말이야. 어때? 저 도와주세요 저기요. 어, 외계인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머리가 세 개인데 위험한 거 아닌가? 어?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뭐가 위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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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도망가. 집으로 보내달라니까 왜 폭탄을 쏴요 아저씨? 자 범사 도망가. 다시는 방방 같은 거 안 탈 거야.